돈이 되는 시장 새끼와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ISIC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눈에 띄게 뭐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배철강이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눈에 띄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피해, 여기에다가 현대제철 파업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들이 수혜받고 있는데요. 문배철강이 오늘 그 수혜를 그대로 받아갑니다.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역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소식에 5%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무섭게 올라오다가 또 무섭게 꺾이면서 오늘도 7% 넘게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 좀 보시면 코스메틱.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그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해제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스크를 좀 해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테마로 엮여 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건 조금 단발성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대감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고요. 지금 3년 연속 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올해 2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나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초기 때 굉장히 좀 타격이 컸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상승을 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 과대낙폭에 따른 저는 이제 저가 반발 매수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매출 비중이 중국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애국 소비 심리가 좀 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자체에서 생산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국내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장품 기업을 볼 때 지금 아무거나 막 이제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일회성,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수주 안에 승부를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를 일단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짧게 750원 전저점 이하 때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이준 코스메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수혜로 오늘 뉴스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은 아래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수급 관련 종목입니다. 수급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 수급 두 끼입니다. 율촌화학이 오늘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디에프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1.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최근에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고점 갱신하는 종목군에 조금 관심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초막 좀 보시면 좋을 일초막,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조금 상승을 하다가 장이 밀리면서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 일초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이슈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이상에서 봤더니 그 이제 실적 역시 좋을까라고 봤더니 그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조금 많이 올랐죠, 중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초막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심 계열사의 어떤 포장회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를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엮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굉장히 좀 누적이 많이 쌓였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좀 꾸준히 들어오다가 여전히 오늘이나 어제까지 봤을 때도 기간 누적이 한 10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9월 초 23만 주에서 지속적으로 좀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들도 내 고점에서 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9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고점의 매물은 대부분이 지금 한 개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 절대 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겠고요. 게다가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예, 보시면 오늘 이제 35,750원, 52주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던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정도면은 이 저가에서 매입한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팔까 말까 또 고민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절대 뭐 추격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런 구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목표가는 35,750원까지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기차 그 보급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만 원 이하를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한다면은 이건 장기 조정까지도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관점에서는 네, 좀 접근 보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수급 두께는 율촌화학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새끼 확인해보겠습니다. 테마새끼도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테마새끼입니다. 오늘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초반에 강하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1.8%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도 역시 ARM과 관련된 인수 이야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나오면서 0.2%대 상승세. 반면에 여행 레저 테마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랑풍선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뉴스에 파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개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여행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좀 환율이 너무 좀 강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년을 봤을 땐 충분히 좀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여객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 7, 8월 정도에 봤을 때 이 여객 운송 실적이 전년 대비 무려 한 300% 가량 또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제 일본 편이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업황에 대한 이런 회복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
회사의 발목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도 조금 최신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원달러 강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300원대를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좀 갱신하고 있는 만큼 이 대한항공이 어쨌든 주가가 회복을 하게 되려면은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환율 자체가 연말까지 봤을 때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안에 이제 좀 상승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긴축 속도를 좀 가파르게 네. 네,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 이제 또 한 세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한미에 대한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이제 달러 강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류비라든지 이 리스료 자체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한 10원 오를 때마다 대한항공에 대한 손실이 한 350억 원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환율 안정화는 내년 초나 내년 중반기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가 매수가 충분히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타 관점,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회복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최저점까지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한 범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3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손절가는 20,000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좀 살펴보자. 올해 당장은 조금 쉽지 않겠죠. 환율도 계속 지금 고환율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내년 정도 넘어갔을 때 환율이 조금의 안정이 찾아진다거나 이제 내년이 되면 해외 쪽에 대한 여행도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관점으로 대한항공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4,300원 매수가 주셨고요. 31,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대한항공 한번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새끼 오늘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